자, 오늘 두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역시 철강 종목입니다. KG 동부제철입니다. 자, KG 동부제철 오늘 올라갈 것이다. 역시 철강주 상승세를 즐겨야 한다라는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이 반영됐고요. 아니다, 오늘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의견들도 있는데 이 KG 동부제철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과연 KG 동부제철 어제 이어서 오늘도 불을 쏠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KG 동부제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김민수 대표님이 며칠 전이었습니다. 철강주 이야기를 하면서 KG 동부제철을 서브 종목으로 한번 가지고 오셨었어요. 근데 그 뒤로 요즘 괜찮으십니다. 어제 굉장히 KG 동부제철이 상승세를 뿜었는데 자, 오늘도 불을 뿜을까요? 네, 오늘 살짝 쉬어도 또 불을 뿜을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포스코 강판이었죠. 살짝 쉬고 매수하시라는 가격대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 이상 올라가죠. 시장의 주된 메인 스트림을 못하면은 이런 변화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면서 그날 말씀드린 게 KG 동부제철이 서브 종목인데 오늘은 바로 또 올라왔습니다. 메인입니다. 네, 메인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철강주 관련된 쪽에서 업황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혹시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열연 가격인데 이게 지금 미국의 열연 가격 추이를 제가 보여드리는 가격인데 이게 지금 1350,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350만 원대 이 정도까지 올라와서 호황이었다고 하는 미국 시장의 2018년도 때죠? 아, 2008년도 8년, 때죠? 네. 2008년, 9년. 예, 눈이 침침합니다. 노안입니다. 네. 네. 그러면 시가 좀 작네요. 예, 그때 부분까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나라 열연 가격은 지금 현재 한 950만 원대. 그래서 미국을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미국이 이렇게 강하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앞으로 이어질 인프라 투자죠. 이쪽과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반영하면서 앞으로 더 많이 쓰일 것이다. 게다가 또 오늘 발표됐던 신규 주택 판매 지수를 보게 되면 급등하고 굉장히 있죠. 좋았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지금 주택 욕구가 커지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건설된 경기도 상당히 좋다는 부분으로 반영 내용하게 되면은 솔직히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뛴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됐을 때는 그에 따른 변화는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되면 지금이 철강업의 어떤 끝이 아니라 한 초입 시작이다.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을 충분히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어제 포스코 IR에서도 나타났듯이 글로벌 철강 수요는 회복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철강사가 공급 속도가 못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타이트한 어떤 지금 재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만큼 이런 쪽에서 여전히 하반기까지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네. 거기다가 어떤 사장님이 직접 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금 실적 자체적으로도 2017년도, 18년도 수준까지도 회복한다고 보게 되면은 주가도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고 있고요. 또 이제 KG 동부제철의 어떤 주력 품목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일단 냉형 강판, 아인도 강판, 컬러 강판 이쪽이 가장 큰 매출의 90%를 차지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띄워왔는데요. 네, 예쁘게 나왔네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 당진이나 인천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냉연 아연 이쪽도 종합업체인 포스코가 끌고 나가는 부분들과 거의 비슷하죠. 그런 쪽에서 컬러 강판까지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포스코 강판이 보여줬었죠.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네.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실적 관련된 쪽에서 KG 동부제철은 한 2019년도 9월 달이었었죠. 채권단 공동관리에서 대 KG 그룹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덩치가 좀 더 커지는 관점 쪽에서 실적 턴어라운드 작년에 성공했고요. 1,100억대 한 220% 증가했다라고 보게 되면은 작년 순익과 비교해 봤을 때 약간 먼저 간 측면들은 있겠지만 올해 턴어라운드의 확장세를 보여준다라고 되면 주가도 환합을 하겠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KG 동부제철 그저께는 서브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지만 바로 메인으로 올라왔습니다. KG 동부제철 상승 포인트를 정리를 해봤고 자 그런데 어제나 최근 단기 상승이 많이 좀 나오긴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또 주봉을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왔나라고 네, 보게 되면, 일단 주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좀 많이 소외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반영되는 측면들이 높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4월 달 주가 상승률이 한 48% 된다. 네. 여기에 부담을 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좋아지는 업황과 함께 이어지는 부분을 볼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좋아지는 업황에도 무게를 둬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이제 막 직전 고점대 부근을 시도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21,000원대 밑으로 다시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훨씬 더 낫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재무 구조를 좀 개선시켜야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작년 기준 부채 비율이 132%고요. 유보율이 75%입니다. 많이 회사에 여유 자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재무 활동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흐름들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근데 돈을 벌면은 당연히 좋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도가 나오는지 여부들 올해 어떤 재무제표 쪽으로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KG 동부제철 일단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지만 이 주봉이나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초입이다, 상승 초입이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재무구조와 관련된 개선도 좀 필요하지만 뭐 KG 그룹으로 인수가 된 이후에 이게 많이 개선됐고 또 실적이 앞으로 이제 뭐 철강 업황 자체가 좋아지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정태현 팀장님은 KG 동부제철 요즘 좀 보셨나요? 오늘 김민수 대표님이 이데일리 출연을 아시고 KG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큰 맥락에서 보면 KG 동부제철이든 포스코든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 종목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철강이라는 부분에 접근해 보면 내용은 비슷할 것 같고요. 비슷할 것 같고 어쨌든 좋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김민수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사람의 성격이 다른 것처럼 관점은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지금 철강주를 뭐 오늘뿐만 아니라 이전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지난달 안 좋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실적 좋아지는 업종들은 계속 매수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심에 포스코로 중심한 철강주가 있었고 뭐 범위는 업종도 있었기 때문에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어찌 보면 그냥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좋은 것 주가가 좋은 것에 동행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좋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너무 많이 그러니까 미리 너무 많이 반영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선반영된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도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츰 그 시간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한꺼번에 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게 주가에 다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은 또 완만하게 포스코처럼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 또 정체되는 경우에 좀 가파르게 또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 생각이니까 제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그냥 충분히 즐겼다. 그러니까 포스코 이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 3월달 13만 원대에서 지금 37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충분히 즐겼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정태현 팀장님은 KG 동부제철로 철강주는 전체적으로 일단은 많이 즐겼다, 좀 올라왔다라는 평가셨고,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 KG 동부제철의 한 마디 한 줄평 들어볼게요. 더 즐겨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 네, 파티 중간에 나가면은 안 됩니다. 네, 안 되죠. 네, 드릴 거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21,000원대 밑에서 비중 늘리는 전략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서브 나가야 되겠죠. 좋죠. 네, 오늘 서브 종목은 금강공업이라는 회사인데 잘 모르실 겁니다. 예. 네, 이 회사는 철강 관련된 특히 강 관련된 강관 쪽이고요. 그러니까 철강과 건설 쪽이 다 있다. 건설 쪽은 삼목에스폰과 똑같이 어떤 그 폼 구조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이쪽도 쇼티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변화 생각하게 되면은 금강공업도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서브 종목 금강공업까지 철강과 건설을 함께 경기 민감의 더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까지 함께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이야기해봤는데요. 레멀리서치 김민수 대표,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